오늘은 샤이닝 스타 속 현장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혹시 광주풀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다고요? 그럼 이 채나라 리포터가 알려드릴게요. 광주풀리란 파빌리온의 공간과 가로시설물의 공공기능, 그리고 풀리의 장식적 역할을 아우르며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해요. 현재 광주풀리는 옛 광주읍상터를 따라 설치된 광주풀리 1, 11개의 작품과 도시의 점과 축을 연결하며 새로운 공공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광주풀리 2, 8개의 작품. 맛과 멋을 통해 도시의 일상성을 체험할 수 있는 광주풀리 3, 11개의 작품 등 총 30개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폴리투어를 통해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을 둘러보며 잊혀진 광주의 역사를 마주하고 공공공간이 가진 잠재력을 느끼며 광주라는 도시의 맛과 멋을 체험하러 같이 찾아가 볼까요? 고고! 오늘은 광주공원에 도착했는데요. 어디에 있을까? 이쪽인가? 아닌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나저나 날씨가 엄청 좋네요. 낮인데도 이렇게 따뜻하고. 근데 어디 있는 거죠?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잘 모르시겠다고요? 나무에 가려져서 그런가? 샤이닝 스타 속 장면을 설명해드리자면 언젠가 데뷔반 멜로디 친구들이 숙소 앞에서 몸풀기 체조를 하다가 소리 기자를 피해 급하게 도망쳤던 바로 그곳! 샤이닝 스타 스쿨 친구들이 식사 전 모두 모여 아침 운동을 하던 바로 그곳. 야단 맞는 베리가 아버지인 두강에게 끌려나왔다가 아이돌이 베리 자신의 꿈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쳤던 그곳. 루에리와 함께 사진을 찍던 그곳. 짜잔! 아시겠어요? 바로 그곳이잖아요. 기억하시겠어요? 이곳은 유네스코 화장실이라고 해요.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아하! 유엔기구 가운데 인류에게 공헌도가 가장 높은 유네스코의 기능과 의미를 인권도시인 광주에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인 거구나! 그럼 다음 샤이닝 스타 투어를 기대해주세요. 안녕! 아 참! 유네스코 화장실은 광주공원 입구에서 좌측으로 돌면 바로 보여요. 어렵게 저처럼 가시지 말라고 꿀팁 알려드립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